토마스 아킨피스의 약전. 이 책을 지은 토마스 아킨피스는 경건한 생활 경험의 주인공으로 그의 내력을 간단히 아는 것도 본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의 이름 토마스 아킨피스는 캠펜에서 출생한 토마스란 뜻인데, 캠펜은 듀셀도르프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거기에 살던 햄멜켄이란 비천한 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가정에서 출생한 두 아들은 형은 요한 1365년생, 토마스는 1380년생, 모두 교회 역사상에 유명하다. 그 형 요한은 아그네템불크 수도원 원장이었고, 토마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서적과 그 밖의 서적들을 지어 이름난 사람이다.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자라난 토마스는 고향 캠펜 문법 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13살 되던 해 그의 형 요한의 공동생활 형제단에 그루테가 창설하였고, 1376년 법왕 그레고리 11세의 인준을 받음 가담하여 데벤트란 곳에서 지냈다. 토마스는 이 형제단의 창시자인 그루테의 정기를 후일 쓰게 된 만큼 이 형제단에서 큰 감화를 받았다. 이 형제단의 창시자 그루테는 데벤트 어느 부호의 가정에서 1340년에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 할 만큼 그의 재간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15살 때 파리 대학에 입학하여 최고의 학위를 여러 개 받은 후 명예와 사치를 즐길 수 있는 높은 벼슬에 앉아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는 모니큐이젠에 있는 칼투시안 수도원 원장인 칼카시의 감화를 받은 결과 이 세상 명예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새로운 생을 위하여 그는 대담한 전환을 했다. 얼마 동안 조용한 곳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고 있었다. 그는 모니큐이젠에 3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끊임없는 기도, 연구, 극기의 생활을 경험했다. 그 후 동지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자기 조국을 복음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했다. 불을 토하는 듯한 그루테의 복음적 정열에 부딪힌 수천의 사람들이 감동되어 새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복음운동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질투한 교직자들이 그루테를 당시 유트레흐트 감독에게 무소하여 이런 복음운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겸손하게 거기 복종하여 다음부터는 말하는 대신 글을 쓰기로 했다. 그를 찾아와서 모든 문제의 충고와 조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문서운동을 했다. 그가 데벤트에 자리를 잡고 옮겨왔을 때 그곳에 있는 경건한 교직자들과 평신도들이 그의 인격에 접하여 그들이 중심되어 한 공동체를 결성했다. 영구적인 맹세를 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회원들은 가난을 즐기며 남을 돕고 규율의 복종함을 목표로 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여 생계를 해가며 경건의 훈련을 했다. 그리하여 부패하고 사치한 당대에 하나의 큰 경종이 되었고, 그들의 사도적인 열성과 순결은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토마스는 후일에 기록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물건을 공유하며 소박한 음식과 의복을 즐기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토마스는 기록했다. 그 제자들 중에 플로렌티우스 레드원 같은 사람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고,
이 단체가 하나의 규율적인 공동체로 발전함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며 그루테가 죽을 때 이 플로렌티우스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1384년 역병으로 그루테가 죽은 후 플로렌티우스는 그루테의 유지를 받들어 유트레흐트 감독의 인정을 받아 빈데사임이란 곳에 있는 수도원으로 1386년에 정식으로 출발했으며 토마스는 그의 대부분의 생활을 이 단체 속에서 보내게 되었다. 토마스는 플로렌티우스의 지도를 7년간 받았는데 그 스승의 경건과 높은 덕에 대하여 크나큰 존경을 드린 것이었다. 그는 스승 플로렌티우스와 그 동배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처럼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내 일찍 보지 못했다. 그들은 이 땅 위에 살지만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토마스는 플로렌티우스의 허락을 받아 1399년 그의 형이 원장으로 있는 저블레 성 아그네스 수도원에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경건한 생활을 했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한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하고 1406년 33세 때 교직을 받았다. 1413년 이 직분을 받게 된 때를 전후하여 이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기록했으리라고 한다. 그는 성 어거스틴 파의 한 교구 위원으로 성경을 초하는 일과 그의 걸작인 본서와 그 외에 많은 책을 썼다. 그 대부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기도와 명상, 새 수도사를 위한 설교, 영적 훈련, 마음의 성화, 영혼의 고독, 장미동산, 마음의 참 통회, 고독과 침묵, 수도사의 계율, 그 밖에 그루테와 플로렌티우스의 전기도 기록했다. 그는 웅변의 설교자였으며 지혜로운 고백자였고 침묵이 그의 벗이었으며 동료들과 열심히 일하며 기도의 도움을 주기 좋아하며 명예나 이름보다 이름과 나타남이 없이 일하기를 좋아한 사람이었다.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의 생활은 매우 희미하다. 그러나 1426년 수도원 부원장으로 신참한 수도사들을 지도하면서 수도원 문서 책임을 진 것만은 알 수 있다. 영적 생활의 함량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한 생활의 감화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그의 걸작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역력히 찾아볼 수 있다. 1471년 5월 1일 토마스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 나이 92세 참신앙으로 들어온 지 63년 교직을 받은 지 58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마지막 운명을 한 성 아그네스 산 수도원은 1573년 전화를 입어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러나 1672년 콜론의 선거 후가 토마스의 무덤을 찾는 일에 성공하였다. 그의 유물은 작은 상자에 넣어 성 요셉 성당에 두어 200년을 지난 후 다시 저벌레에 있는 미카엘 교회에 안치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